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. 암 전문의가 말하는 암에 잘 걸리는 사람 베스트 5입니다. 오늘 이야기해 드릴 유형들,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은 내가 암에 잘 걸리겠구나, 암이 발병하기 쉬운 몸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섯 가지 유형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. 오늘 유형 잘 들으시고 내가 혹시라도 해당이 된다면은 그 몸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참고 도서는요,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이고요.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가 쓴 책입니다. 암 체질, 암 체질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시면은 뭐야 이거 지금 뭐 한의학 얘기하는 건가? 세상 체질 얘기하는 건가?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그런 건 아니고요. 이 책 저자도 양의사, 양의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한의학에 대한 뭐 이런 걸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. 이분이 말하는 암 체질이라는 것은 몸 속에 암이 자라기 쉬운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뜻해요. 즉, 암 체질이라는 것은 암이 쉽게 생길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진 사람,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우리 인간의 몸속에는요, 매일 미세한 암의 싹이 생겨나고 있습니다. 저도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.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이 암 환자이든 아니든 간에 모두 우리 몸속에는 암세포가 매일 생겨납니다.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면역력으로 이 암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암 환자분들은 이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암세포를 미처 다 죽이지 못하고 그 암세포가 자라나서 암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암이 발병하기 쉬운 체질, 암 체질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. 수술로 암의 병소를 모조리 제거해도 재발 전이하는 환자분들 많죠. 그런 분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수술 뒤에도 이 몸속의 환경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 암이 자라기 쉬운 이 몸속의 환경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 암세포들, 암 종양을 다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암이 생겨나는 거죠. 암 체질이 방치되어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설명합니다. 그럼 어떤 사람들이 대체 암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냐? 암이 자라기 쉬운 몸을 가진 사람이냐? 면역력이 낮은 사람입니다.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암 체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건강한 사람은 매일 5,000개의 암의 싹이 생겨나도 모두 사라집니다. 모두 면역력 때문이죠. 암 환자가 생겨나는 이유 중 하나가 면역력 저하입니다. 그럼 면역력이 내가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? 여러분들 감기 걸리시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. 이 감기가 걸렸다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바로 보여준 신호가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자주 감기에 걸린다, 혹은 한 번 감기에 걸리면은 이 감기가 잘 낫지 않는다, 이런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거고, 이런 분들은 암 체질이다, 암이 자라기 쉬운 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는 체온이 낮은 사람입니다. 임상 경험상 암이나 우울증 등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체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는 거예요. 이 책의 저자가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을 하면서 정말 수만 명의 암 환자분들을 봤겠죠. 그 경험상 대부분이 암이나 우울증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체온이 낮더라, 이 얘기입니다. 지금 건강한 사람보다 체온이 낮은 사람들은 혈류가 정체되고 대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. 또한 체온이 낮으면 송산된 유전자를 복구하는 효소가 약해지고 필요한 만큼 생성되지도 않게 되죠. 그 결과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암세포가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. 체온이 우리 몸에 그런 뭔가 뭐 세균이나 병균들을 제거하고 없애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. 인체에서 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.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열이 나죠? 이 열이 오르는 것도 면역세포인 백혈구나 효소의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감기 걸렸다, 그럼 이 감기 바이러스를 이제 없애야 되니까 우리 몸은 열을 내가지고 면역세포인 백혈구나 효소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. 그러면은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이 면역세포들이 감기 바이러스와 싸워서
이제 감기가 낫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을 높이려는 몸의 반응,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. 체온이 1도 내려가면은 반대로 면역력이 30% 낮아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암에 쉽게 걸리는 몸, 암에 쉽게 걸리는 몸의 환경은 체온이 낮은 거, 그게 있다라는 거죠. 세 번째는 대사증후군 체질인 사람입니다. 대사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죠? 내장에 지방이 많이 쌓인 비만 상태, 고혈압, 고지혈증 등 만성적인 대사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, 혹은 고혈압,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사람, 이런 분들이 다 대사증후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대사증후군은 암과 관련이 높습니다. 비만지수가 30이 넘는 사람은 25 미만인 사람보다 대장암 발병률이 1.5배가 높다라는 거예요. 암에 걸리는 사람이 모두가 비만은 아니지만 비만과 암 발생, 이 관계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뭐 대사증후군 이런 뭐 질환이 좀 있을 것 같다, 혹은 고혈압, 뭐 당뇨, 혹은 뭐 허리 둘레가 좀 남들보다 좀 이제 넓다, 크다, 뭐 이러신 분들은 내가 암에 걸리기 좀 쉬운 몸이 됐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돼요. 대사증후군은 뇌졸중과 같은 생활습관 병의 원인이 되고 암 체질로 만들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네 번째는 혈액이 끈적끈적한 사람입니다. 혈액이 끈적끈적하다, 이 말의 의미는 혈액의 점성이 높아진 상태라는 거예요. 원인은 지난번에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죠? 활성산소와 동물성 지방 때문이라는 거죠.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액의 응고를 담당하는 혈소판이 백혈구에 엉겨붙기 쉽게 됩니다. 혈소판은 지혈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세포지만 그 성질이 강해지면은 혈관 안에서 혈액의 점성을 높이게 됩니다. 소, 돼지 등의 많은 포화 지방산은 적혈구막을 딱딱하게 만들고 변형 능력을 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. 혈액순환은 암을 예방하는 데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백혈구는 우리 몸속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암의 싹을 부지런히 퇴치해주는데 싹이 나는 현장에 빨리 달려가려면 혈류, 즉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거죠. 근데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이 백혈구가 그 암세포를 죽이러 막 가는데 당연히 뭐 못 가거나 늦게 가거나 이렇게 되겠죠? 그러면 이제 암이 발병하기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만성 염증이 있는 사람입니다. 암을 부르는 원인을 꼽는다면 만성 염증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문창식 원장님, 암 전문의이신 문창식 원장님을 이제 인터뷰했을 때 그분이 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염증 질환이다. 염증 질환. 그러니까 염증이 많으면은 암이 그만큼 발병하기 쉽다는 얘기예요. 염증이 생긴 부위는 잘 붓고 붉은 점이 생기거나 열이 나며 아프고 이제 쑤시게 됩니다. 같은 부위에 염증이 계속 일어나면은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기 위해 새로운 세포들이 잇따라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. 그 과정에서 암세포가 생겨나기 쉬워진다라는 거죠. 만성 염증이 위암, 식도암, 간암 등 전체 암 가운데 6분의 1 이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. 염증이 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라는 보고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므로 구내염, 위염, 간염, 기관지염, 장염 등 염자가 붙는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은 암 체질이시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 결론, 암에 잘 걸리는 몸, 암 체질인 상태의 몸은 다섯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, 면역력이 낮은 사람, 두 번째, 체온이 낮은 사람, 세 번째, 대사증후군 체질인 사람, 네 번째, 혈액이 끈적끈적한 사람, 마지막 다섯 번째, 만성 염증이 있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 다섯 가지 그 암에 걸리기 쉬운 몸 상태에서 많이 속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뭐 암에 걸리지 않더라도 이제 미래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암에 걸리기 굉장히 쉽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이 심각성을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
암이 생기고 나면은 정말 모든 일상이 다 마비가 되고 정말 내 삶이 완전 바뀌게 되거든요.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이 다섯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내 몸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